안녕하십니까. 중동 초원을 섬기고 있는 차오성 촌지기입니다. 오늘 아침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4장의 말씀입니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시는 하나님, 즉 다윗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많은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아들로부터 그리고 소수이지만은 정치적, 군사적 동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 유배를 당하듯 쫓겨나와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편 3장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매일매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적은 아닐지라도 여호와여, 나의 하루가 어찌 이리 어려운지요 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특히 팬데믹의 지난 3년을 겪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전의 사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때도 있었네 하고 아, 언제 다시 이런 때가 올까, 올 수는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표현하는 말을 쓸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골짜기란 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고난은 골짜기, 즉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 같은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수렁을 없애주시고 그 계곡을 평탄케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을 성품이 너그러워졌다는 말도 되지만은 계곡의 폭이 평탄화되어 넓어졌다는 말도 됩니다. 지난주 윈터 스톰으로 인해서 집에 있을 때 넷플릭스에서 1930년대 말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기의 사회를 묘사한 영화 전쟁의 문턱에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당시 시대의 긴장감과 공포를 느껴보았습니다. 아울러 나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전쟁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2001년 9.11 정도의 사건, 가깝게는 휴스턴 허리케인에서 있었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자동차 가스를 사재기 할 정도의 긴장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호와여, 나의 하루가 어찌 이리 어려운지요 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고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평탄케 해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처럼 저도 아마 성도님들도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을 주님 배울 때까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제사가 있겠지요. 의의 제사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결단의 예배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오직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기쁨은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준 곡식과 그들이 매일 잔치를 하며 마실 그 새 포도주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더 기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유배당한 듯 도망쳐온 곳이 안전할 리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니 그는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 전 정확히 오늘 저는 췌장암 수술을 받으러 아침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8년이 지난 오늘까지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제사를 드리는 뉴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